안녕하십니까.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이번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줬고, 특별히 우리 광주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고, 우리 광주 교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줘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고병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기를 원해서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막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줬는데 제가 죄인의 마음이 돼가지고 뭘 어떤 변명하고 어떤 말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 미운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바로 듣겠느냐, 이때는 좀 조용히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낫겠다 해서 그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을 제가 인터뷰하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이 생각보다 심각한 걸 느꼈습니다. 한마디 우리 교인들부터 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영성이고 인격인데 인격적으로 성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왜 목사님은 코로나 확진 받아놓고 병원 입원하라고 피했습니까? 퀴는 이겁니다. 이거 언론에서 한 달을 계속 다뤘는데 저는 그 정도 심각한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는 부신 남편이 안디카지 마라 막 이럴 정도, 어떤 청년들 엄마 가지 마, 우리 목사님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언론에서 내가 직접 보던 내용은 아니지만 듣는 내용은 1인 시간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피하고 숨었고 전화 받았고, 그게 뭘 그렇게, 물론 잘못되고 있겠지만 한 달 동안 언론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뭘까, 너무 가슴 아프고 구태 변명 없지 않은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고병찬 목사님이 유튜브 찍을자 할 때 그때 차라리 솔직히 다 얘기할 건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버리고 나서 이제라도 유튜브를 찍어서 변명인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을 드려야 되다 생각해서 용기를 내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설교 듣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줘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댓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우리 고병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변호한 것이 수만 개 뜨고 부산 반대집회 설교한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 또 안양 목사 또 오지성 TV 헤세드 이런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아무것도 제가 찍어달라고 전화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나를 변호하고 이렇게 한 걸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그 말씀 듣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미국에서까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제가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연락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는 이유는 첫째는 바로 이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혼자 30년 40년을 잠을 자다 보니까 옆에 사람 있으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정상적인 아직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30대, 40대, 50대까지 매일 12철야배 드리지, 새벽예배 드리지, 뭐 일주일에 그것만 14번 설교에 주일날 설교, 수요일 2부, 일주일 20번 이상 설교하는 가운데서 설교는 재미로 살았고 그렇게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잠자고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이런 말 하면 정말 그럴까 하겠지만,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어느 장로님하고 여수 가가지고 한 모텔에 잠을 자는데 새벽까지 꼬박 한숨 자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는데 다행실 가서 물론 잠 못 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기도 안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기다리고 또 이 전남 지역에 입원식 없어갖고 보통 2, 3일 다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저는 이제 2, 3일 더해서 5일째 입원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것이 내가 목사로서 어떤 특권의식 가져가고 1인 시하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온 언론은 보도를 하니까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미운데 목사까지 그러니 얼마나 사회 사람들이 저녁 9시 뉴스에 그걸 계속 했다니까 우리 성도의 그런 말 듣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제가 이걸 처음에 빨리 변명해야 되는데 해명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성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전국에 알려졌기 때문에 물론 제가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래 정말 우리 성도들아 죄송하고 또 저희 위해서 기도하면 죄송한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죄인을 취급하고 있는 언론이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범죄자인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환자가 살아야 되는데 그 방역법의 원칙에서 꼭 감옥 같은 데 들어가고 기침하다 죽어버리면 쓰겠냐고 살아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도 약도 안 준다는데 나중에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1인실을 가서 며칠 있다 나와보니까 교회가 엉망이에요. 저는 이번에 뭘 느꼈냐면 어느 기자하고 통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렇게 정부에 미움받았지 않느냐. 정말 미움받아서 그러나? 저는 지금도 우리 확진자 나와가지고 2주 폐쇄한 것은 할 말이 없어요. 또 2주 연장했어요. 이유가 뭔가 앞으로 확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법입니까?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성경을 폐쇄시켰는데 성경 아이가 한 명 확진자 나왔는데 그 아이가 확진다운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엄마가 확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우리 성경 온 것도 아니고 엄마 확진다운 조사해보니까 아이가 우리 성경다니까 우리 성경까지 폐쇄해야 될 이유가 방역법이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 원어머니 시기에다가 아이들이 떨어지고 지금 저는 고민이 그냥 성교원 한 10명 남았는데 문 닫아버릴까. 근데 선생님들이 해직이 되더라고요. 본인들이 뭐 직장인데 고민하고 있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 많은 가정이 직장에 나오지 마라. 안디옥과 나오지 마라. 뭘 안디옥이 그걸 그렇게 잘못했는지. 물론 입이 10개 할 말이 없죠. 방역 철저히 했어요. 1년 동안 단 한 명, 두 명, 세 명 나온 그것이 뭐 어디 발인이 무슨 성교인 하고 얘기 없지 않아요. 근데 그 두세 명이 물론 수가 더해서 40명까지 됐는데 언론은 그걸 120명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 은혜가 지난
1월 24일인데 그날 제가 설교를 안 했어요. 저는 모르고 24일 한 사람 일부에 확진자 나온 것 같고 와서 문 닫았어요. 제가 설교했단다면 부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저는 그런지 모르고 그날만 그것도 하나 은혜라 생각해요. 온 성도가 날리겠죠. 40명 확진자의 접촉한 사람 280명을 조사했는데 3명 확진자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고 우리 교회 확진발이라고 꼭 우리가 확진발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온 광주를 교회를 폐쇄시키고 우리 교회 이후에 확진이 많이 퍼지도 않고 어떤 때는 광주 전체가 1명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한국을 다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타겟 아니냐, 난 타겟 아니 모르지만 정말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나라민족에서 정말 예수와 기도했고 그래서 2019년도 전국 금식성회를 3번 할 때 많이 올 때는 1,000명, 1,500명까지 그 여름에 3일씩 금식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한 그 교회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정말 하나 기도하는데 저한테 회개하라 그래요. 뭔가 잘못된 것을 보여주고 회개했더니 그걸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죄가 많았었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셉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물론 한민 사람 이런 말 하면 더 꼴보기 싫겠죠. 무슨 요셉의 감옥. 그 말도 좋다 하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받으면서 위로받고 있어요.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산 반대집에서 이렇게 저 같은 거 해결해갖고 그 설교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죽고 WC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수만 명, 수십만 명 보고 듣고 해가지고 WC가 뿌리고 먹어본다면 우리가 없어진다 해도 좋겠다 할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코로나하고 WC하고 연관시키냐? 저는 연관이 된다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1938년도 9월 9일 날 신사참배가 통과됐는데 그 9월 9일 날짜가 이상한 게 48년 9월 9일 날 조선인민공화국 북한이 만들어졌고 58년 9월 9일 날 전 북한 교회가 폐쇄됐고 그리고 98년 9월 9일 날 김정은이 취임했고 2019년 9월 9일 날 정확하게 이 대통령은 조국일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더라고요. 38년 9월 9일날 WC 신사참배 그게 WC 아니고 뭐예요? 예, 9월 9일 날짜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4월 10월 총선이 김일성이 생일날로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정치 일 얘기 없지 않아요. 저는 원래 독재정권 때도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정부 대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지난번 대선 때 저는 이런 말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차별금지법 통과를 하려고 내가 서류 가지고 하고 오세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하려고 문재인 인양반은 두 번이나 국회 때 발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왜 광주가 깨어나지 못하고 광주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설교를 하니까 공수처법은 공산법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발하고 대면에 매드렸다 해갖고 고발하고 또 3월 3일에 제가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나선 성격도 아니고 정치에 별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우리나라 끝자락에 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들이 얼마나 흔들리고 힘든지.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랬다 하니까 왜 진적 이런 얘기 하지 않느냐고 셀리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할 수 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문자 몇 개 보냈는데 제가 이때 여기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데 정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어요. 부산 반대집회 설교가 26분짜리인데 온 우리 통합청 목사들이 다 들었으면 쓰겠다. 더부실 너무 모르고 있다. 좀 영적인 일인데 그 당시 상임위원장 가장 내가 존경으로 통합지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을 두 번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되냐고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왜 나한테 그걸 보여주시냐고 나 같은 게 그거 가서 설교하게 만드시면서 그 후에 더부시 정체를 보여주는데 막이에요. 잡아 죽였어요. 나는 반드시 한국교회가 WCC만 탈퇴한다면 새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코로나 WCC 연관했냐고요? 연관됩니다. 연관돼요. 왜요?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고 힘쓰고 있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부족한 종인데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해서 양심껏 깨끗하게 살라고 일을 썼고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뭘 느꼈냐 사도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했었을 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이 이름 세례를 주었느냐 내가 누구 두 사람에게 세례 주자는 감사하노라 여기까지 생각한 바울이구나 저는 지혜롭지 못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누구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감옥이 돼가지고 내가 죽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더없이 뿌리 뽑는다면 나는 요셉의 감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 올린 것마다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